자, 77쪽에 보면은 발전문제 148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희들이 그냥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넘기시면은 151번 문제가 있어요. 그쵸? 이런 것도 이제 뭐 너희들이 상당히 집합 연계해서 그냥 풀어보면 되는 문제야. 쌤이 뭐 풀어줄 만한 문제는 아니고. 79쪽에 얘들아, 거기 익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별표 큼지막하게 하나 박아주세요. 익힌 문제 4번, 발전 문제 153번, 아니, 변형 문제 153번, 발전 문제 154번, 이런 패턴의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예상합니다. 나와요, 얘는 무조건. 자, 봅시다. 선생님이 익힌 문제부터 한번더 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핵심만 알면 아주 간단해. 자, 이거야.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를 구하라는 거야. 뭐를 보여주는?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다. 그 얘기야. 알겠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P와 Q가 있는데, P와 Q가 있는데, 이게, 자, 참이 되고, 자, 거짓인데, 지금 얘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P와 Q가 참이 된다는 거는 뭐지, 얘들아? 어떤 원소, 어떤 X라는 원소가 P에는 들어가고, 그치? P에 들어가는 원소가 Q에도 들어가면 참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는 P이면 Q이다니까. 그러면, 거짓이 된다는 거는 어떤 X라는 원소가 P의 원소는 맞아. 그런데 Q의 원소는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거짓이잖아,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짓임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냐? 순수한 친구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냥. 즉, 앞에는 들어가고 뒤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뭘까? P에서 Q를 뺀 거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앞에는 원소이지만 뒤에는 원소가 아닌 거를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P차 Q 순수한. 자, 문제로 바로 볼게요. 그래서 얘네가 이 거짓이다라는 단어는 순수한 이거하고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죠. 자, P 또는 Q의 원소인데 R의 원소는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R이 이만큼이니까 P 또는 Q 중에서 R의 원소가 아닌 거답 A.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 변형 문제 볼게요. 변형 문제. 자,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을 PQ라고 합시다. 얘가 거짓임을 보인다. 거짓이란 얘기는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순수한 P를 말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순수한 P는 뭐가 되겠어? P차 Q 2번. 이렇게 타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치? P이지만 Q 아닌 거. 순수한 P. 순수한 P. P차 Q. 됐어? 자, 그 다음 발전 문제 봅시다. 다음 명제들은 거짓이다. 거짓을 보이는 반례로 적당하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된다고? 여기의 원소이기는 하지만 여기의 원소는 아닌 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원소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기 원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발레 잘 들은 거야. 다시, 거짓임을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앞동네는 원소가 돼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원소가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야 거짓이니까. 알겠어?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헷갈린다고, 너네들. 여기 있는 이 발례가 앞에는 참인데 뒤에는 거짓이 돼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XY가 6. 자, 이거 두개 곱해가지고 6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도 잘든 거라고 볼수 있겠죠, 발례를. 됐어요? 그 다음에
앞에 맞아 안 맞아? 제곱하면 3 맞죠? 그쵸? 근데 여기는 루트 3이니까 얘도 발열을 잘 들었죠? 헷갈리지 않죠? 발대로 든 게 여기는 참이지만 여기는 거짓인 거를 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겠지? 어. 자, 3이면 6의 약수 맞죠? 근데 3이면 3의 약수도 되죠? 그러니까는 x를 3으로 했으면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명제는 거짓이 아니고 참이 돼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4번이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좀 넘어가셔서 160번 문제로 한번 좀 볼게요. 160번. 자, 어떤하고 뭐든 관련해서 이쪽도 상당히 신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곤두 쓰셔야 됩니다.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어떤이라는 말은 자 어쨌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부정이 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어떤 부정이 뭐가 됩니까? 모든. 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부등식에서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딱 매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죠? 그럼 우리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뭐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K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K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잘 봐봐. 자연수 A야. A는 자연수야. 알겠지?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X. X는 뭐야? 양의 실수야. A는 뭐야? 자연수야. A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A는 1, 2, 3, 4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얘는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X하고 A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X, A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A가 넘어가주면 A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X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괜찮겠어?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A의 개수 구하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당연히 X가 그럼 클 수도 뭐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도 있겠지. 그냥 그래. 근데 당연히 우리는 X의 어떤 최소값을 따져야 되겠지. 최소값. 그쵸? 자 예를 들어보면 X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0. 얼마 얼마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0. 얼마 0보다만 크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4.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4. 얼마 얼마보다 큰 값이야 얘는 무조건. x 값에 따라서 x 값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4. 얼마 얼마보다 얼마 얼마보다는 큰 값이라고 무조건.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a라는 친구는 4. 얼마 얼마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A는 4. 얼마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A는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4. 얼마 얼마보다 작은 A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1, 2, 3, 4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4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갈게요. 좀 쭉쭉 넘어가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좀 넘어갑니다. 그냥 쭉쭉. 어디까지 쭉쭉 넘어가냐면은 95쪽까지 넘어갈게요. 95쪽까지 넘어갑니다. 95쪽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뭐, 선생님이 특별히 해줄 말이 없어서 그런 거야. 얘네가 보면 되니까. 자, 95쪽. 잘 볼게요, 여기. 95쪽에 마플 특강 3번, 4번, 5번 문제 체크해놓고 확실하게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4번, 5번 문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3번, 4번, 5번 3개 확실하게 다. 자, 3번부터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면에는 숫자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힌 네 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했고, 자, 명제가 짝수가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적혀 있다가 참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3번, 4번, 5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문제가 뭐냐면, 명제가 딱 주어져. 그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명제가 이렇게 해서 명제가. 그러면, 당연히 명제 짝꿍 누가 있죠, 얘들아? 대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명제는 뭐냐면, 자, 짝수는, 뭐란 얘기니? 모음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대우는 뭐가 되겠죠? 모음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지? 모음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지? 모음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자음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무엇이 아니다가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무엇이 아닌 게 어떤 특정한 걸로 딱 그냥 굳어지면 우리는 보통 짝수가 아니다보다는 홀수다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수학에서는 항상 단순하게 표현하기를 원해. 알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자연수가 아니다 라는 거는 자연수가 아니다 라는 거는 자연수가 아니다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근데 짝수가 아니다 라는 거는 짝수가 아니다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냥 홀수로 표현해버린다고. 마찬가지로 모음이 아니니까 뭐가 되겠어 얘들아? 자음인 것은 그래 안 그래? 짝수가 아니라겠지? 짝수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 홀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이해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참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명제가 참인지는 알아본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뭐 해야 되겠어? 뒤집어 봐야 되겠지. 왜? 뭐가 있는지 보아? 모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짝수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4가 있는데 얘는 반드시 뒤집어 봐야 돼. 그래서 뒤집은 결과가 모음이 있으면 명제가 참인 거고 모음이 아닌 자음이 있으면 거짓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음을 뒤집어 보는 거야. 자음을 뒤집어 봐서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홀수가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럼 자음에 뭐가 있죠? K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장의 카드 중에서 이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짝수하고 자음이니까 4하고 K는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명제가 있어. 그러면 얘 신경 쓰지 말고 얘를 확인한다. 알겠어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인 얘를 확인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뒤에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왜? 앞에 거를 확인해서 뒤에 거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자, 답 문제 볼게요. 그래서 자, 4번 문제 한번 갑니다. 4번 문제 잘 한번 볼게요. 이제 자, 미술 시간에 자신의 번호가 뒷면에 적혀 있는 종이에 각자 그림을 그리는데 홀수범 학생은 동물. 자, 홀수가 뭐라고 해요? 홀수가 뭐라고? 홀수가 동물.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해했으면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동물이 아닌 거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동물을 그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과 10번 학생은 번호가 보이도록 하고 말과 사과 그림을 각각 그린 두 학생이 있어. 그러면 동물이
아닌 거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내가 확인할 거는 홀수번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아닌 거를 확인하는 거야. 홀수를 확인해서 동물이 그려졌나를 확인하는 거고, 동물이 아닌 거를 확인해서 짝수가 그려졌나를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뒤에 거는 신경 쓰시지 않고 앞에 것만 내가 모아놓으면 돼. 왜? 그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뒤집어 봐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홀수하고 동물이 아닌 거 뭐 있습니까? 여기 5번 그림과 사과가 답이 된다 하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겠니? 다음 문제 한 번 더 합시다. 5번 문제. 자, 어느 선생님이 5명의 학생을 뽑아서 한 달 동안 청소를 5번 이상 하면 상점을 5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자 여기 봐봐. 오, 5번을 하면 5점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에 여기 뭐가 되겠어? 5점보다 낮은 학생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청소를 5번 한 학생과, 맞아? 청소를 5번 한 학생이 실제로 5점 이상을 받았나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5점이 안 되는 애들, 5점 이상 된 애들은 확인하면 당연히 안 되고, 5점이 안 되는 애들은 확인하면 되겠지. 누구 확인하면 되는 거니? 보니까 청소를 5번 이상 한 애들, 얘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점수가 5점이 안 되는 애니까 누구를 해야 돼? 얘를 확인해야 되겠지, 얘. 되겠어요? 정확하게 원리만 아시면 하나도 헷갈리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민호하고 해교를 뭐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정답이다 라고 보시고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좀 넘어갈게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메인이라고 보면 돼, 명제는. 자, 184번 잠깐 볼게요. 184번. 자, 184번은 선생님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봐봐. 선생님이 이거 하나 때문에 실수하시는 거 실수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자, 다음 중 A equal B equal 0과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러면 A, B가 0이면 이게 0이다. 맞지? 그쵸? 이게 0이 되려면 A, B가 0이다. 맞죠? 그쵸? A, B가 0이면 얘가 0이다. 맞아, 맞아. 맞지?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A, B가 0이 돼야 된다. 맞아, 맞아. 사실 얘는 얘네가 이 정도로 뭐 바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거는 뭐 절대부동식이 아주 잘 나오는 패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이건데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왜? 얘도 제곱이고 얘도 굳이 따지자면 2분의 이렇게 폴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니네가 알다시피 어떻게 돼야 돼? 각각이 0이 돼야만이 당연히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b가 0이 돼야 되고 2분의 b가 0이라면 a는 2분의 b니까 a도 0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 못했던 친구들은 꼭 체크해주세요.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똑같은 거야. 이거는 부호만 얘랑 얘는 플러스, 얘가 플러스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돼.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되겠지. 그럼 답은 이게 5번이 답인데, 쯤에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자, 5번은 왜 답이냐 볼게. A, B가 0이면은 이거 0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A, B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까? 아니어도 돼요? 다시,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려면 A, B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니? 여기서 지금 얘는 뭐라고 해서 무리수라고. 무리수, 그치?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무리수야.
어쨌든 무리수의 비가 곱해졌으니까 뭐 무리수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유리수가 될 수도 있겠죠. 비가 무리수라면 유리수가 될 수가 있겠지. 비가 루트 m이라면 m이 될 거니까. 그치? 자, 우리가 이제 뭘 잘 봐야 되냐면, 얘들아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명제에서는 얘들아 이 단을 잘 봐야 돼. 단을 안 보시고 단을 무시하시고 푸시면 답이 틀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얘가 만약에 실수가 아니고 뭐 정수라든지 유리수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친구도 답이 됩니다. 답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포지션만 모양만 보고 푸시면 안 된다고. A, B가 왜? 봐봐. 자, 얘하고 이거의 합이 0이 된다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와 이거의 절대값이, 잘 들어봐, 절대값이 뭐하고 같고 부호가 반대, 이런 뜻이야. 얘들아, A 더하기 B가 0의 의미는 얘네 둘이 뭐하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 의미라고. 알겠어? A하고 얘하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는 0이 되는 거야, 무조건.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무리수라고 한 상태에서 A, B가 만약에 유리수나 정수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니? 무리수밖에 안 되겠지, 얘는. 맞아? 근데 얘가 무리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결론적으로 얘네가 0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서 여기 있는 무리수를 뭐 해야 돼? 무력화시켜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A, B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방금 말한 얘하고 얘 절대값이 같아지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상황을 A, B가 0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B가 만약에 1이야. B가 1. 그리고 A가 마이너스 루트 M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0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즉 A, B가 둘 다 0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별거 아닌 문제인데 단 이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틀려버립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단서조항, 미지수의 정의역 범위가 어딘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리고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의 의미 꼭 기억하세요.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줄게요. 그냥. 자,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A, B가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A, A와 이러면 된다고, 이러면. 이러면서 뭐라고? 부호반대. 이러면 A, B가 0이 아니어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0 될 수가 있겠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이 0이라는 거는 무조건 A, B 둘 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이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 얘기 좀 해주려고 문제는 조금 끄집어냈어. 자,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187쪽부터 시작을 해서 190쪽 이런 문제들이 일단 얘들아 명제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이 충분조건, 필요조건 이쪽에서 발전문제까지 꼭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안 푸시면 안 돼. 187번, 180, 190번 이런 문제도 어디 보고 있냐 지금은. 문제. 187번. 페이지가 아니고 함수다시 혼자 해. 187번, 190번. 응? 뭐? 나 거기 안 해도 돼. 안 나와요? 아니, 난 볼라면 보는데 안 나와, 볼라면. 자, 나머지를 좀 쭉 보시고 여기만 선생님하고 같이 좀 풀어봅시다. 자, 113쪽.
맞죠? 얘는 충분히 이제 뭐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터프까지 쌤이 보니까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쌤이 한번 쭉 풀어줄 테니까 봅시다. 자. 근데 쌤이 쉽게 푼다고 니네가 쉽게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발전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 명제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하면 할수록 진짜 생각보다 단순해. 집합보다 쉬워 명제가. 근데 어설프게 하니까 명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알겠지? 자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이제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시오 라고 얘기했네. 그치? 자 봅시다. P 기역권. 기역권 보니까 A가 제로래. A가 제로라는 건 얘는 무조건 뭐밖에 없니? 0밖에 없지. 그치? A가 0이면 당연히 0이겠지? 그러면 0이 0보다 크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얘는 공집합. 이렇게. 그치? 그래서 기역권은 맞는 선택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니은문 갑니다. 얘들아 A가 0보다 커. 자,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가 양수니까 나중에 우리는 얘를 보내서 얘를 없앨 거거든. 그런데 양수니까는 부호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P집합은 바로 뭐냐? X는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가 0이다 라고 했냐? 그래 안 그래? 그럼 B가 0이면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X는 뭐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P집합이라는 거는 이 Q집합 아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는 충분히 너희들이 쉽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D급번 갑시다. 자, A가 음수야. A가 음수라는 거는 뭐냐면 자, 얘가 음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가 있고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치? 자,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양수라는 거는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에서 근이 나올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양수면 그냥 얘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왜? 넘겨줘도 양수라는 거는 0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가 있겠지? 다만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가 음수면 얘를 무시하고 음수니까 넘어갔다 부호만 바뀌었다. 양수면 그냥 무시. 음수면 부호만 바꾼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부호를 당연히 뭐 해야 돼? 바꿔야 되겠지? 부호를 바꾸면 x-1, x-2가 0보다 뭐야?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괜찮죠? 자, 이거 2고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Q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볼 수 있겠네. 자, 여기 보니까 not P이면 이렇게 쓰니까 not P니까 당연히 이거에 뭐가 되겠니 얘들아? 이거에 부정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부정이면은 당연히 부호 바뀌어야 되겠지, 부정으로 다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not P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X가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부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P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X가 3보다 크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P집합이 Q집합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36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자, 이렇게 있다.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not P니까 당연히 이거의 부호를 뭐가 돼야 되겠어? 바꿔야 되겠지. 선생님 좀 크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의 부호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 A하고 2A로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A하고 2A니까 잘 들어봐봐. A하고 2A야. 그럼 X라는 게 지금 A의 정의역은 뭐니? 정수야, 정수. 그치? 그 정수라는 거는 자, 너희들 봐봐. X-A하고 X-2A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X의 범위는. 여기에서 X범위 어떻게 와야 돼? A에서부터 2A까지입니까? 아니면 2A부터 A까지입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니 이렇게 인수분해 했잖아. 이게 0부터 작거나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사이값 아니야? 사이값. 그러면 A하고 2A하고 누가 더 작냐? 이거 물어본 거야. 누가 더 작아? A하고 2A하고. 어? 그거는? 모르죠. 왜? A가 뭐라고? 정수라서.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켜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려면 A가 뭐일 때? A가 양수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가 1이면 2고 3이면 6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되려면 A는 뭐일 때? 음수일 때 가능하겠죠. A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두 개로 뭐 해야 돼? 나눠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A가 0이면 얘는 그냥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세 번째로 A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X, 얘는 X고 얘는 X잖아. 그래 안 그래? 0, 0이니까 그냥. 그치?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뭐밖에 없어? 0.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의 범위에 대해서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 P, 이게 지금 이제 납이고, 이게 납이고,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니?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